꿀떼근 날씨 윤유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제법 포근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입춘도 지났고 이제 설도 다가오고 있고 좀 봄이 올만도 한데 완연한 봄 소식은 아직이죠. 당분간 전국이 낮 동안 영상의 기온을 보여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바깥 활동 계획하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의 날씨는요. 1994년으로 가볼게요. 날씨부터 같이 확인해봐야겠죠. 제목은 19일 우수 고비 날씨 풀릴 듯. 일요일이었던 1994년 오늘. 오늘의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 전망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9일, 우리는 설 당일이죠.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94년도에는 우수가 지나고 나면 서서히 봄 기운이 감돌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 전망은 밝은데 사실 94년도 오늘은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면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제목을 차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눈 피해 시름 겹친 농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4년도 오늘은 남부지방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북지방은 2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문제는 이 눈이 설 연휴와 겹쳤다는 거죠. 다음 기사들 차례로 좀 같이 살펴보시죠. 네, 제목은 악천후 홍역 서울 오는 길 최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동하는 인구도 많은데 눈까지 왔다면 도로 상황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섬 지역 곳곳은 백길이 끊겼고요. 여객선 결항도 속출됐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가는 시점에 폭설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설을 지내고 귀성길에 나선 사람들의 발목을 잡은 건데요. 이런 날씨 속에 긴긴밤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보시죠. 아, 제목은요. 병아리 떼죽음 부른 정전 사고. 사건은 설날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무려 20시간 동안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눈이 내렸기 때문에 기온도 크게 떨어졌겠죠. 이런 상황에서 20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를 당한 농민의 말이 신문에 실려 있거든요. 자, 설날부터 이게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돌림병도 아니고 전기가 나가서 애써 키운 병아리가 떼죽음을 당하다니라고요. 정말 자식 같은 병아리들일 텐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설날이 되었을 것 같죠. 이런 건데 이 문제를 두고 정부 각 부처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농가 정전 피해 책임 공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요, 한국전력에서는 자연재해에 따라서 보상 의무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농림수산부는 법 적용 어렵다 한전은 미뤄. 참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기만 하죠. 한전에서는 이때 정전의 원인을 바닷바람으로 인해서 배 전선로에 염분이 붙어 있었고 이곳에 진눈깨비가 맞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원인이며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거죠. 농림수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해 대책법 재해 지원 기준에는요,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94년도 설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네요. 올해 설 연휴의 날씨 전망 대체로 좋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예보로는요, 눈이나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귀성길, 귀경길 모두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온도 높아서 활동하기에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안개로 인해서 유례 없는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떤 기상 상황이 또 우리를 위협할지 모를 일이죠. 최신 날씨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정확한 날씨 정보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때 그 날씨 윤유라였습니다.